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프닝 다시 합니다. 네, 오늘 2023년 3월 16일 베이스볼 라이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명수입니다. 제 옆에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군지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스포츠 경향 김하진 기자라고 하고요. 올해 네. 이 바다에서 그래도 14년 차를 맞이한 네 고인물입니다. 이 바닥이야. 꼭 여기는 이 바닥이야. 그렇죠. 이 천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야, 어쨌든 뭐 여기저기 많은 유튜버들이 또 야구 유튜버들이 이번 WBC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저희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긴 해야죠. 네. 현지 다녀오셨죠?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간 다녀오셨어요? 저는 그 오사카에서 열린 연습 경기부터 3월 4일에 들어가서 같이 같은 날 들어왔죠. 꽤 오래 계셨네. 네, 열흘 정도 있었어요. 열흘 정도. 준비 과정 그 전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좋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분위기 정말 좋았는데 제가 고척돔은 고척돔 연습 경기 하루 경기 하고 그 전에 그 전날 훈련 그때까지 정말 분위기 고척돔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정말 좋았죠. 근데 일본 오사카 넘어와서 첫 경기 오릭스전에서 졌을 때부터 약간 그때부터였을까요? 약간 그냥 불안함? 불안함이 좀 감지가 되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다음날 한신전이 이겼잖아 그래도. 그렇죠. 한신전이 이겼는데 네. 사실상 한신 선수들이 그 한신은 솔직히 거의 좀 1군에 가까운 전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 꺾음을 보면서 아 이제 살아났다 이렇게 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대개막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충격의 WBC였습니다. 네. 일단 뭐 호주전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아휴 진짜 막 말만 해 호주라는 나라 이름만 담아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렇죠. 네, 당분간 소고기는 호주산도 먹지 그러니까, 못할 것 같은. 왜 이랬어요 호주전 우리? 아 일단은 제가 이제 다 돌이켜서 저도 이렇게 어제 집에 와서 한국에 네네. 와서 이게 모두 일련의 과정들 이런 논란들과 왜 이런 것들이 많이 화제가 됐을까 생각해봤는데. 예예. 예.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호주전에서 첫 한줄 잘못 깼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와서 결과론이지만 이 이후에 일본전에서나 체코전에서나 뭐 중국전에 나온 이런 투수들 컨디션을 봤을 때 가장 좋은 투수를 어쨌든 호주전에 그냥 다 쏟아부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날 이렇게 타선이 안 터질지 또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요. 또 그리고 호주 선발이었던 오로니는 선수를 사실은 대표팀의 다른 좌완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뭐 같은 어차피 왼손이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오로리는 그런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변수의 선수가 또 호투를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전문용어 말린다고 말렸어요. 하죠. 네, 예. 말리면서부터 또 여기 또 강백호 선수나 그런 실수 정말 치명적인 실수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호주전에서 7점이나 낸 거는 호주 불펜이 흔들렸기 때문에 낸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순전히 예. 쳐서 낸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결과론으로 봐서 그때 투수 다 쏟아부었어도 됐었나 또 지금 또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했었어 뭐 팽팽하게 했었나 그나마 우리가 대등하게 맞붙을 수 있었던 상대가 호주였다는 사실을 이제 다 끝나고 보니까 새삼 실감이 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특히나 뭐 호주전 하면 잊지 못할 사건 사고죠. 네. 강백호 선수의 이거 뭐야? 세레모니 사. 그렇죠. 저희 여기 이제 현지 가신 분들은 더 아셨겠지만 국내에서 중계하면서도 뒷골이 땡겼어요. 어땠어요 현지에서는? 저희도 너무 깜짝 놀랐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역전을 위한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순간 그 TV 중계는 이게 줌이 되지만은 저는 현장에서 보니까 어 뭐야? 왜 아웃이 된 거야? 이게 저희 기사 쓰고 이거 보고 정신 없다가 나중에 이 옆에 그 중계 화면이 나오거든요. 보면서 아, 설마 그렇게 아웃이 된 거야? 저희도 약간 상황 파악이 어떻게 아웃이 된 거지? 하면서 막 갑자기 분주하게 움직이 강백호 선수 예, 예, 억울하다 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리플레이 보니까 정말 이거는 뭐 말도 안 돼. 네. 빼박이다.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아웃이다. 예, 예. 뭐 그 강백호 선수의 개인적인 입장은 이해가 가겠어요. 이렇게 2루를 팠고 내가 2루타를 쳤다. 그리고 빨리 사기를 올려야겠다. 이 모든 과정을 바바박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또 경기 후에 호주 감독의 인터뷰를 들은 바에 의하면 호주 네. 감독 몰랐다고 합니다. 이 강백호 선수 발이 떨어진 사실 자체를 알기 쉽지 않죠. 네. 상황 어쨌든 자체가. 그 시선 자체가 그 벤치에서 그럼요, 보이지 그럼요. 않는 위치였는데 그 태그했던 그 선수가
여기 이거 태그 해야 된다면서 그 선수가 빠른 판단 능력으로 이 강백호 선수를 태그를 해버린 거예요. 그거야말로 집중력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거기에서 이게 갈린 거죠. 그 이후에 더 안타까웠던 게 양희지 선수 후속 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강백호 선수 무난히 들어와서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결과론이긴 하지만은 그게 어쨌든 찬물 확 끼얹은 그런 패배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말 그대로 황당이에요. 황당. 황당이라는 표현도 좀 부족해요. 그렇죠. 네. 정말 입이 좀 떡 벌어졌던 현장에서는. 네. 지나고 났으니까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웃을 수 없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은 저희도 너무 화가 나. 어떻게 저럴 수가 맞아. 있나. 네. 강백호 선수는 태극마크 정말 안 맞나 보다. 안 풀려도 저렇게 안 풀릴 수가 없다. 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죠. 이제 호주전에 전력을 다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나중에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고영표 선수는 그래도 나름 내려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잘 하지 않았어요? 잘 했죠. 근데 뭐 4회 좀 흔들린 게 아쉽긴 했지만 그 전에 워낙에 득점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선발 투수는 점수가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 이닝이 거듭돼서 부담감이 또 커져 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것도 결과론이 뿐이지만은 아쉬운 게 박세훈 선수가 워낙에 컨디션이 좋았잖아요. 박세훈 선수나 뭐 김광현 선수나 아마도 다 그때 뭐 쏟아 부었어야 했다 이런 또 결과론이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예. 어쨌든 일본전은 우리가 전력에서 너무 다 밀린다는 걸 실상을 더 열어보니까 더 새삼 실감했기 때문에 호주전은 진짜 올인했어야 될 경기지 않았나 이런 거기서부터 모두가 이렇게 머릿속에 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또 얘기지만 고영표 선수가 흔들릴 때 불펜에서 몸 푸는 선수가 화면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광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날의 투수 교체 타이밍 물론 지도자들이 제일 어려운 게 투수 교체 타이밍 잡는 거라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다 알고 있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계산된 대로 안 갔던 거죠. 이강철 감독님도. 네. 그리고 가장 저희끼리도 얘기를 했던 게 이거는 교체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 타자를 반드시 상대해야 된다는 그 계산이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게 볼질을 하든 뭘 하든 그냥 한국에서 리그였으면 그냥 당장 아 공안 좋아 바로 바꾸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무조건 세 타자를 해야 된다는 게 그 이 선수는 몸을 풀고 다른 선수 몸을 풀고 있어야 되고 이 세 타자를 하는 동안도 황망하게 머릿속에 꼬일 수밖에 없는 그게 룰이니까. 네, 그렇죠? 룰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까지 고려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맞긴 한데 이게 계산될 투수들이 컨디션이 계산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얘를 내보내도 일단은 세 타자를 얻어 마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예. 것들이 점점 꼬여서 이원철 감독도 약간 본인에게도 생소한 그런 광경이지 않았을까 이래도 오니까 점점 이 코치 스태프의 머리 복잡해지는 그런 느낌이 현장에서도 현저하게 다 보이는 거죠. 왜 그 분명 중계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도 왜 이 상황에서 왜 빨리 안 바꾸고 하는데 또 뒤늦게 생각해보면 그 세 타자를 해야 된다는데 그거를 세 타자라도 막으라고 내보낸 투수들이 못 막으니까 이게 계산이 꼬이고 꼬이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 그날 불펜 운영을 보면서 이게 계산된 운영인가 아니면 그냥 임시 방편으로 막 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럴 리가 없었겠지만 네, 다 계획이야 있었겠지만은 이게 또 그 경기가 다 끝나고 이건철 감독님이 자평한 그런 기자회견을 보면은 본인이 가장 크게 꼽은 페이는 선발 투수 정하지 않고 갔다는 거. 그거 하나는 우리도 모두 아쉬운 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선수는 선발이고 무조건 뺀다 이런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김광현 선수나 양희조 선수 사실 원래 중간 계투 쓰려고 그런 계획이 다 돼 있었던 선수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예. 말씀하셨다시피 호주전부터 몸을 풀고 있었긴 했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그 선발 투수 김광현 선수가 예고가 됐단 말이죠. 그 결정된 것도 그 호주전 7회 결정이 된 거죠. 일단은 구창모 선수는 연습 경기 때도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았고 일단 호주전은 질 것 같으니까 일본전은 사활을 걸어야 되고 필승 카드를 내야 되긴 해야 되고 하지만 자원 양의조 선수도 너무 안 좋고 그럼 누구냐 김광현 선수밖에 없는 것인데 김광현 선수는 이미 전날 불펜하고 하면서 또 힘이 빠져서 그렇죠. 또 그 다음날 2회 2후가 넘어가니까 또 힘이 확 떨어진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된 거죠. 우리 한국 기자들이 김하진 기자 외에도 꽤 많은 분들이 현지에 가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갔죠. 왜냐하면 정말 그렇죠. 큰 이 야구 뭐 축구로 치면 월드컵인 그런 맞아요, 대회였으니까 맞아요. 네. 거의 전사에서 갔다고 해도 무방하죠. 거의 또 1라운드는 또 도쿄가 가까운 곳이고 하니까 다들 갔죠. 네. 호주전 끝나고 기자들 전체 분위기가 어땠을지 난 말도 잘 못 꺼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 국내에서도 정말 많은 뭐 이런 패배에 대한 목소리 쏟아지고 나오는데 사실상 제일 눈치를 보는 거 저희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현장에서 뭐 믹스존 이런 거는 엄두도 못 내고요. 맞아요. 믹스존은 일단 뭐 선수들에게 저희도 미안해서 말을 못 건네고 이렇게 경기 후 기자회견을 가고 이러면은 일단 그 당시에 또 이거 뭐 약간의 뭐 사담이긴 하지만 그 당시 기자회견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우리 경기인데도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현지에 기자들 먼저 질문하게 된 시스템이에요. 거기 대회 주최 측이기도 하고 예, 예, 예. 그래서 뭐 총평가 이런 걸 하면서 주로 한국 기자보다는 일본 기자 더 질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야 뭐 페인에 대해서는 그 일본 기자들 속속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저희도 이렇게 좀 눈치 보여서 뭐 물어보기 뭐한 그런 애매한 타이밍도 있기 또 했었고 막 그랬었는데 분위기 정말 안 좋았죠. 저희 기자회견자 들어가서 봐야 되는 우리나 믹스존에 가서 대답 없는 선수들이나 어떻게든 분위기를 봐야 되는 저희나 이렇게 봐야 되는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고 그날부터 아 이건 큰일 났다. 그쵸. 큰일이다. 이건 큰일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미 모든 가능성이 물러났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지금 생각해보면 뭐 강백호 선수 뭐 세리머니 뭐 주를 사나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또 한 가지는 뭐 그 양의지 선수 타석 때 김혜성 선수가 투입됐던 뭐 이런 기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이게 모두가 계산이 꼬이고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저희도 현장에서도 왜 그랬을까 하지만은 이미 진 거에 대해서 그렇죠. 왜 그랬냐 이미 결과가 나온 거고 내일 일본전을 저희는 봐야 되는 건데 예. 정말 좀 씁쓸함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뭐 그 외에도 뭐 나성범의 견제살할지 그렇죠. 뭐 박혜민 선수 박혜민 홈 못 들어온 것도 그렇고 네. 예. 그냥 답답한 경기였어요. 한마디로 뭐 홀린 거라고 하죠. 그리고 호주 선수들은 사실상 우리는 정말 이 정예 멤버로 예, 예. 정말 전지훈련 갔다 와서 고척 가서 비장함 호주전 무조건 이긴다 다 했는데 호주 선수들 정말 일본 와서 여유롭게 자기 일정 다 소화했습니다. 호주 선수들은 뭐 관광도 하고 열흘 전에 이미 도착을 했다면서요. 네, 도착해서 관광도 하고 여기서 훈련도 하고 그리고 그 일본의 유소년 뭐 이런 클리닉 이런 것도 하고 한마디 호주는 정말 여기 온 것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이 자리 즐기는 자체인 팀이었는데 생각보다 그날 타구의 질이나 이런 거 보면 호주 선수들 컨택 능력이 정말 좋았어요. 그쵸. 그리고 호주 선수들이 또 체격적으로 정말 크니까. 다들 호주산 와규 맞아. 체격적 정말 이렇게 하니까 투수가 올라오도 덩치가 이런 체격 좋은 선수 올라오고 쳐도 뭐 잡는다 하더라도 뜬공 자체가 타구질 워낙 좋으니까 이거는 몇 번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도 들었고 또 호주 감독이 정말 우리 한국에 대해 파악을 너무 잘한 게 오로린 선수 타선이 딱 한 바퀴 돌면 한지 바로 딱 바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보면서 뭔진 몰라도 정말 한국에 대해 연구를 좀 많이 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이게 읽히면 안 된다는 거니까 이 선수가 되든 안 되든 이렇게 그냥 눈에 이거 잊지 못하게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들에서 타자들도 헤맸죠. 또 새로운 투수가 나오니까 아무리 영상을 본다 한들 우리가 또 예측 못했던 오로니 선수부터 예측 못했던 선수인데 거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말리고 전 사실 중계하면서 그랬어요. 선발 투수 딱 내려가길래 오히려 잘 됐다 그랬거든요. 선발이 계속 있으면 못 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네. 공략이 가능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조금씩 분위기가 좀 달라졌잖아요. 네네네네. 그래도 오래 못 가대. 그렇습니다. 사실상 뭐 호주에 자면하면서 7점을 내준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7점도 솔직히 조금 약간은 네 저희가 정식으로 이렇게 잘 쳐서 한 게 아니고 또 예, 아쉬웠던 예. 건 경기 후반에 백업으로 나왔던 선수들도 잘 쳐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너무 이 선수 감이 너무 아깝다 좀 생각이 드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전 그렇게 끝났고 자 막간을 여기서 또 저희가 라이브다 보니까 댓글 한번 볼까요. 1812년 서공님께서 미국 간 이유는 이강철 감독이 KT도 챙겨야 하니까 갔다. 호주는 확실하게 준비했다.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옵니다. 뭐 그러니까 계속 거듭되는 얘기지만 팬들도 많이 화가 났기 때문에 네.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두 예. 이런 마음 다 이해가 갑니다. 정말 이렇게 그럼요. 들끓고 있잖아요. 정말 예. 야구를 향한 그런 시선들이.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호주전 얘기를 해봤고 마음에 짐을 안고 일본전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채로 일본을 상대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네. 김하진 기자가 본 일본전은 어땠는지. 너무 슬프고. 너무 슬펐습니다. 솔직히 그 다르비슈 선수에게서 선취점 낼 때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나? 야 이게 될래나? 이게 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한일전 자체는
우리 한국 야구의 현실을 통감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다라고 돌이켜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뭐 김광현 선수 아까도 뭐 저희 제가 뭐 이렇게 조기 강판되고 힘이 떨어진 그런 모습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김광현 선수는 그 전에 불펜을 해서 또 힘이 떨어진 상태고 뭐 나이도 적지가 않고 그리고 수비에서 에드먼 선수가 실책을 해서 어쨌든 주자를 내보내서 김광현 선수가 정말 전력을 다해서 그 후속 타자들을 다 삼진으로 잡아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집중력을 쏟아붓다 보니까 김광현 선수 그 다음 이닝부터는 정말 힘이 이 선발이라는 것을 완급 조절해야 되는데 그때 모든 걸 쏟아부어서 이게 떨어진 그런 느낌이었고 어쨌든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이미 모든 연습경기와 호주전 이걸 봤을 때 우리도 봤을 때 이제 그 다음은 누가 내지? 김광현이 가장 볼이 좋은데 이 다음에 누가 올라와도 이거는 막을 수가 막기가 어렵겠다. 그렇죠. 예. 우리가 봐도 계산이 안 되는 그런 건데 점점 계산이 안 되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세 타자는 반드시 해야 될 세 타자를 상대하러 내놓으면 만루를 만들고 주자를 내보내고 그러고 또 제 컨디션 좋았던 투수를 합시고 또 쓰면은 그 투수는 또 컨디션 떨어져서 정말 뭐 김원주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또 나와서 또 막고 그 여섯 경기 때 막아줬던 그런 패기는 이런 그 선수들도 점점 이게 안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초반에 김광현 선수가 나와서 던지는 거 보고 야 역시 김광현이다. 그렇죠. 그리고 선취점 냈잖아요. 네. 그 진짜 나 의외로 잘 풀릴 줄 알고 저도, 봤어요. 아 그때 저도 막 국뽕이 차올라가지고 그렇죠. 아, 오늘 뭐 연우는 그래도 한의전 해서 뭐 이렇게 역시 한의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건 한 찰나 한 10분의 찰나였습니다. 돌아서자마자 바로.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역시 말씀 주신 것처럼 선발 투수는 기니님 가져가면서 물론 공개수 제한도 있었지만 완급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영차영차하고 내려갈 때까지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고 또 여기서 또 에드먼 선수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일본 대표팀의 누빠 선수와 에드먼 선수의 이 희비가 정말 갈렸던 경기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에드먼 선수는 솔직히 연습 경기부터 안타를 하나도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오로지 수비 그 선수의 그런 수비 이력이나 이런 걸 좀 크게 믿고 내보낸 상태였는데 그 선수가 타격 수비에서조차 실수를 맞아요. 하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근데 보면은 이것도 팀 분위기에 좀 달려 있던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누빠 선수는 일본 대표팀이 워낙에 막강하고 이게 으쌰으쌰 해서 본인도 이렇게 같이 흘러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팀이었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우리나라 대표팀 안 그래도 침체되는데 에드먼 선수 혼자서 막 이렇게 특출하게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던 건 인정을 하지만은 네. 어쨌든 메이저리그에서는 에드먼 선수 조금 더 위상이 높잖아요. 하지만 이번 WBC에서는 어쨌든 누빠 선수의 판정 승리였다 이렇게 타구도 에드먼에게 많이 안 갔어요. 맞아요. 뭐 갔어야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김광현 선수 이제 원태인으로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네네. 원태인 선수도 아까 말씀드렸던 김원주 선수와 비슷한 이번 대회에서 계속 기용된 선수였는데 어쨌든 그 기용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고우석 선수 오늘 그 검진 결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몸이 안 좋았죠. 안 좋아서 예. 빠지게 됐고 연습 경기 두 경기를 했을 때 아 이 선수는 좀 쓰면 안 되겠다는 저희가 봤을 때 이 각이 나왔던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컨디션 좋았던 게 원태인 선수이기는 했습니다. 솔직히 원태인 선수도 정말 잘 막아낼 그 한 방이 조금 아쉬웠잖아요. 그렇죠. 원태인 선수가 이번 대회는 좀 준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 대회 좀 결과 좋았던 뭐 박세훈 선수나 원태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둘의 공통점을 봤을 때 도쿄올림픽에서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던 선수들이라서 좀 이번에 좀 단단히 좀 준비를 체계 좀 한 선수들이긴 해요. 도쿄올림픽에서 예. 그런 세계벽을 실감했었고 그래서 원태인 선수가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러다 그 뒤에 정말 뭐 정말 와르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맞아요. 네, 저희도 너무 바빴죠. 이게 경기가 콜드로 빨리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5회 끝날지 7회 끝날지 막 이게 막 계산이 안 되니까 저희도 막 정말 바빠지는 진짜 거죠. 종잡을 수가 없었죠. 네. 멘붕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멘붕이었고 너무 화가 솔직히 저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명 뭐 야구팬을 치면은 너무 화도 났었고 그랬었는데 경기 내용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그 선수들은 나왔다면 무조건 다 칠 것 같고 일본 선수들 나왔다면 다 막을 것 같고 던졌다면 150이고 막 이런 선수들이어서 아 이거는 그냥 수준차다 뭐 기용 경기 중반까지만 해도 아, 기용을 왜 저렇게 해?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했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아 이건 그냥 실력이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네, 그죠? 그냥 이건 실력이 뭐뭘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였구나 애초 이 경기는 예, 예. 그런 게 느껴졌었죠. 어때요? 다 지났으니까 또 얘기입니다. 네.
만약 김하진 기자가 우리나라 감독이라면 네. 김광현 선수를 호주전에 썼을 것 같아요. 일본전에 그대로 썼을 것 같아요. 뭐 이건 저뿐만이 아닙니다만은 다들 김광현 선수는 호주전에 썼어야 됐었다라고 그렇죠. 이제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김광현뿐만에 뭐 바셀로나도 그때 썼어야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워낙에 좋았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네. 물론 이제 로테이션 영향도 있긴 있었지만 오타니를 중국전에 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네.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지. 그렇죠. 또 이번 대회 하면은 오타니 선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네. 정말 부러웠어요. 그런 선수, 그런 스타가 뭐 그 일본은 오타니 선수 말고도 정말 사사키 선수도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 많죠. 그 사사키 선수는 제가 또 이렇게 실물을 본 결과 이렇게 사진 이런 거 보면은 좀 이렇게 마른 체형 같잖아요. 근데 실제 보면 체격이 정말 엄청 크죠. 네, 체격이 정말 큽니다. 산더미만 할 것 같아. 네, 그 오타니 선수 큰 거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제가 그 1회 프리미어 대회 때 오타니 선수 봤단 말이에요. 그때보다 이렇게 체격도 더 커졌고 뭔가 그 여유로움과 뭔가 어떻게든 할 것 같은 그런 기분. 솔직히 그 중국전에서 일본 타선이 막 많이 풀린 상태가 아니었고 중국이랑 초반에 팽팽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오타니 선수. 그랬는데 그래도 일본은 선취점 줘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드는 그런 느낌이었고 물론 일본에도 부진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무라카미 선수들 같은 경우는 4번 중심 타자인데도 못 치고 이랬잖아요. 다 좋았던 게 아니니까. 네, 다 좋았지 않았는데도 그럼요. 모두가 다 칠 수 있고 역전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또 일본이 부러웠고 이것도 저희 그 취재 뒷이야기긴 하지만은 예, 예. 경기가 끝난 뒤 기자회견 갔을 때 정말 약간 굴욕적이었습니다. 그 일본 기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몇몇 매체들은 좀 자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이 있었어요. 그랬겠죠, 당연히.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적대 매너 좋게 하는 그런 매체들도 있었지만은 몇몇 한 두 개 매체 정도가 좀 자극적인 질문을 던져서 우리에게 자극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번 대회의 결과는 한국과 일본의 실력 차이, 수준 차이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이렇게 받아 쓰다가 저도 모르게 그 기자가 누구인지 보게 되는 하지만 뭐라 할 수 없는 그렇죠. 너무 네. 좀 굴욕적인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때 또 이강철 감독이 좀 잘 받아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좀 슬프고 좀 굴욕적이었다. 기자들도 회사를 네. 대표해서 나간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만 네. 기자 역시 국가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나가면 네. 제 옆에 AP 그 외신 기자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그 다음 경기를 뭐 쓰느라고 이렇게 사진에 띄웠었는데 그게 강백호 선수의 세리머니 주사였어요. 호주전이 끝난 다음에 그랬더니 그 AP 기자가 보자마자 와우 자기도 너무 놀랐대. 이 장면을 보고 그렇죠. 이런 거 보면서 그렇죠. 맞아요. 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그렇구나. 어찌 보면 WBC 최고의 흥행 카드가 바로 한일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한일전이니까 가장 프라임 시간대죠. 그럼요. 딱 퇴근하는 시간에다가 또 관중석은 만 원인데다가 딱 7시에 정말 그 모두가 볼 수 있는 시간대로 배치한 아니요. 게 누가 봐도 그리고 또 그 한국의 야구를 왜 자꾸 저는 왜 그 일본 선수들은 자기들 더 세면서 왜 자꾸 우리 경기한다 그럴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 감독이 우려한 부분은 정신력이었어. 어쨌든 일본을 만났다면 우리가 막 전신 막 이렇게 눈에 부르키고 달려드니까 실력 외에 뭔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맞아. 경기한 거였는데 이 경기는 그런 것조차 없어서 맞아. 상대도 좀 당황을 하지 않아요. 한국이 이런 정도였나 그런 현지 언론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투수나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예, 예. 그런 점에서 뭐 그 일본 대표팀 감독은 또 다 뭐 별다른 자기네 팀 얘기하고 뭐 한국에 대해서도 뭐 여전히 뭐 강했고 어려웠다고 얘기를 했긴 했지만은 립 서비스지 뭐 립 서비스였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 우리 콜드 게임 당할 위기에 놓였었죠. 졌죠. 거기에 투수를 거의 다 썼어. 10명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근데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았어. 네, 마지막에 박세용 선수 나오는 거 보고 너무 탄식을 했죠. 그나마 박세용이 네. 콜드를 면하게 해줬다. 네, 네. 네, 뭡니까, 덕분에 이거? 네 저희가 그날 기사를 11시까지 마감할 수가 있는데 박세용 선수 나옴으로써 콜드가 안 됨으로써 경기 빨리 안 끝나서 마감이 안 됐습니다. 아, 이게 참 이게 네. 몇 대 그거 맞은 거예요. 그렇죠. 한 대만 아니고 네. 카운터펀치 한 대가 아니고 그냥 진짜 실신 정도까지 그거 맞은 거예요. 네, 이게 네. 뭐 그 이 득실차랑 이런 게 다 계산을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예, 이미 예. 저희는 두 경기에서 20점 넘게 내줬기 그러니까. 때문에 더 이상 뭐 득실점이나 이런 경우에서 솔직히 바랄 수가 없는 상태였지. 예. 네. 그러니까 결국 다 끝나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 질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투수진하고 저쪽 일본 투수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 선수들이 체구가 작은 것도 아니고.
맞아요. 뭐예요 이거? 저도 한 번은 이렇게 저희 또 경기 전에 이거 더그아웃 내려가서 이렇게 선수들 지켜보잖아요. 그런데 네. 아무리 봐도 체격적인 조건에서는 우리 선수 너무 좋은 거예요. 좋죠. 그래서 네. 체격도 좋고 이렇게 밀리는 게 없을 때 왜 그럴까? 약간 저도 개인적인 생각에 잠겼던. 예. 또 가까이서 보니 새삼이 이렇게 체격 좋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평소 봤던 선수들이긴 그렇죠. 하지만은. 예. 네. 아, 어쨌든 뭐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많은 팬들이 또 화가 났고. 일본과의 실력차를 보면서 좌절감도 느꼈고 이게 진짜 여러 가지 이유죠. 단 한두 가지 이유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단순히 네. 여기 있는 선수들이 못했고 기용이 못했다 뭐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한국 야구 전체의 위기를 반영하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뭐 저희 기자 동료들끼리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우리나라 야구만의 색깔이 없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예전에 이런 색깔 뚜렷했잖아요.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뭐 빅볼이고 뭐다 옛날 얘기지만 이것도. 나름의 색깔이 있었죠. 예. 예. 일본 야구는 뭐 현미경 야구, 정교한 세밀한 야구 하는데 근데 일본 야구 그 세밀한 야구에서 이제 뭐 거의 뭐 160 던지는 투수가 나오고 뭐 강 뭐 50명 홈런 치는 선수가 그 와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 리그에서는. 예.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지 일본처럼 세밀한 것도 아니면서도 메이저리그를 표방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색깔이 없어졌다. 그나마 있었던 색깔이 치면은 근성이었는데 그건 그런 느낌이 마저도. 없어져서 도대체 한국 야구 색깔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호주 경기만 봐도 호주 그 야구의 색깔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우리만의 것을 너무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 너무 우리가 메이저리그를 따라하려고 하고 뭐 물론 메이저리그가 이 야구 시장이 가장 큰 무대이기도 하고 본받아야 될 무대이긴 하지만은 일단 우리만의 리그를 정립한 다음에 그 신토불 있잖아요. 우리 것이 제 세계도 잘 통하는 것처럼 일본은 자기 것만의 야구를 계속 꾸준히 한 덕분에 예, 그 결과로 메이저리그에도 계속 진출을 시키고 계속 발전이 나고 일본 투수들은 매번 150, 160 더 좋은 선수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한일이 이제 라이벌 관계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지 않아요? 네. 아닐 수도 있겠다. 네, 전 어쨌든 네 이렇게 네. 제가 뭐 다른 나라 영어를 잘 모르지만 왜 색깔도 블루 레드 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푸르스름 아, 불구죽죽 아, 네. 지금 딱 우리 야구가 이두저도 아닌 색깔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메이저리그도 아닌 것이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몸값은 네. 엄청 높은 것이. 네, 몸값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다른 기사들도 저도 보고 공감을 했던 거지만은 선수가 없으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겁니다. 이걸 분산시켜서 나눠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잘하는 당연히 확률이 더 좋은 그 선수에 배팅할 수밖에 없는 수요와 거죠.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니까 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패배를 인정 다 하겠지만. 단순 비교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쪽 미국의 인프라, 우리나라 인프라, 일본의 인프라를 단순히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환경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같은 뭐 문화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그걸로 그 안에 파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계속 너무 다른 것을 쫓아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 바짝 차릴 때가 됐고요. 세게 의도 맞았으니까 네. 또 맞으면 안 돼. 네. 그죠? 또 맞으면 안 네. 돼. 근데 이제 어쨌든 많은 논란을 안고 네. 조롱 섞인 비난도 받고 비판도 네.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직 대회 전체가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 게임 끝났잖아요. 네. 자, 그 이외에 국내의 많은 야구 팬, 야구인 후폭풍이 더 무섭습니다.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팬들은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네. 야구인들은 그거 들어야 돼요. 네.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지. 대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구인들은 대안을 제시해야지 이제. 같이 비판을 하고 네. 갈라치기 할 게 아니란 네. 말이에요. 네.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인이 아니건 야구인이건 비난은 가장 제일 쉬운 있죠. 방법이에요. 네. 당연히 뭐 그런 거는 화가 나는 의미에서 물론 또 거기에 해설위원 현장의 해설위원 분들도 다 야구계 대선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그 해설위원들은 다 어쨌든 뭐 뒤로는 속이 다들 부글부글하고 했겠지만은 거기서는 아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일본전 앞두고 제발 다 끝나면은 비판의 기사를 맞아요, 써달라 맞아요. 이러면서 아직 봐달라 그러면서 하면서도 이대호 선수도 일본 야구를 또 실감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르비쉬 공략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대호 선수는 원래 많은 분들이 화나시겠지만 선수들이 가장 분할 것이다 이러면서
일본 뭐 150 던진 선수도 많지 않냐 하니까 이도 선수가 160 안 던지면 다행이다 이러면서 이미 다 아는 거죠. 알고 그렇죠. 있는데도 그냥 그 방송이나 이렇게 막 아무도 분을 참고 같은 선수로서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비난할 거면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단순히 원색적인 이게 잘못됐고 뭐 정신머리가 뭐 이렇게 됐고 뭐 이런 자극적인 말은 그냥 솔직히 이런 자극적인 말은 팬들과 소통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으나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예. 그럼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실명 언급할게요. 양준혁 위원, 김현수 선수의 그 본의 아니게 썰전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아, 저는 현지에서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는데 현지에서 당연히 이 양준혁 해설위원의 발언을 듣고 저희도 다들 조금 이렇게까지 얘기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당연히 이게 화가 나 이런 게 맞기는 맞는데 뭐 왜 다들 갑자기 이 순간에 이렇게 한의자 지자마자 약속이 단 듯이 다 이렇게 몰려와서 이렇게 비난이 쏟아붓는 것인가. 그리고 어쨌든 다들 그 개인적인 방송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런 팬들이 보는 그런 방송에서 아무 개인 방송 개인이 아닌 그런 그럼요. 신분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거는 어쨌든 이게 많은 화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공적인 멘트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서 나온 말이라서 그 대표팀의 사기가 아무래도 아무래도 분위기가 더 안 좋은데 이런 발언들 때문에 더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랬나 싶었다는 마음도 들긴 하지만 네. 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김현수 선수의 얘기도 그것도 너무 안타까웠죠. 너무 안타까웠고 사실 저는 믹스존에서 다른 선수 인터뷰를 하느라 김현수 선수 멘트를 뒤늦게 이렇게 접했는데 마지막에 그 멘트를 보고 나서 왜 그랬을까 그냥 직감적으로 야 이것도 논란 되겠다 싶었죠. 당연히 그렇죠. 시끌벅적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뭐 이런 포털사이트에 난리가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양준혁 위원이 한 말도 솔직히 제 입장에서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역 선수가 이 어떻게 보면 선배의 말에 누가 봐도 이렇게 그 어떠한 특정인 지칭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뭐 본인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이 마지막 멘트 이걸로 끝났었거든요. 인터뷰 마지막 멘트가 이렇게 하면서 인터뷰 마무리 됐었는데 뭐 누구를 뭐 두둔하고 이럴 수는 없겠습니다. 그 둘 다의 입장이 그 어쨌든 이게 더 큰 안 그래도 지금 국민들이 여론이 들끓고 이런 사이에 이런 썰전이 너무 반복되는 게 너무 좀 아쉽기도 하고요. 논란이 됐던 워딩을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양준혁 위원의 발언은 이강철 감독의 선수 기용부터 작전까지 다 엉망이었다. 특히 일본전 투수 교체가 최악이었다. 감독은 책임지는 자리 더 이상 대표팀을 맡지 말고 KT 감독이나 계속해라. 정말 쪽팔리다. 원태인, 박세웅, 김광현, 이정우, 박건우, 양의지만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귀국하고 나머지는 배 타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김현수 선수의 워딩을 또 그대로 전해드리면 대표팀에 많이 나오셨던 선배들께는 위로의 말을 많이 들었다. 하지만 아닌 분들이 많이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쉽다. 우리와 같은 야구인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아쉽게 생각한다. 이게 그대로 전해드리는 워딩입니다. 맞습니다. 이 워딩 그대로였거든요. 네. 정말 네. 저희 둘 다 이렇게 할 말이 없죠. 네. 썰전에 썰전이 반복되는 그런 양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려 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저도 양측이 다 이해가 됩니다. 네, 야구 선배로서 정말 이 화나는 마음도 이해가 가고 뭐 그 선수 본인도 이해가 되고 그죠? 본인도 이해가 되지만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믹스존에서 정식 인터뷰에서 나올 발언은 그렇게 했어야만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왜 이랬지? 이런 생각들. 네. 또 김현수 선수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면은 그 발언으로 인해서 선수들이 다들 엄청 속상했기 때문에 본인이 또 김현수 선수는 또 이런 멘트를 총대를 잘 매는 스타일이기도 하잖아요. 예, 또 주장이었기 때문에. 네. 예. 주장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저희 기자들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김현수 선수를 감싸는 게 아니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감싸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진짜 이렇게 그 푸드 레코드라고 해야 돼요. 푸드도 아니지만 말씀드리자면 김현수 선수 그렇게 미디어 프렌들리한 선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네.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막 김현수 선수를 감싸고 이럴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사실상 따지면은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 이런 그런 언론들이나 이런 입장들도 어떻게 이 쌀전 자체가 정말 한국 기금 이런 사태에 있어서 그렇죠. 오히려 더 불필요하고 또 약간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예. 어떻게 보면은 네 우리가 뭐 어느 쪽을 옹호한다거나 어느 쪽 감싸줘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이강철 감독의 귀국 인터뷰 때 또 이게 네. 기자의 질문이 좀 있었어요. 네. 아 뭐라 그랬죠? 아 이거는 저는 처음에는 이 텍스트들 워딩 저는 이 다른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예, 예. 도착 오자마자 저도 궁금하잖아요. 대표팀 도대체 뭐라고 했나 궁금해서 그냥 죄송한데 이 워딩만 봤다가 이 다음 질문에서 네. 이현철 감독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떠나셨잖아요. 빡쳤죠. 그렇죠. 그렇죠. 빡쳤죠. 예. 네. 투수를 혹사시킨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네. 했는데 이강철 감독이 묘한 그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멘트를 날렸어요. 그렇죠. 저는 이걸 못 봤다가 네. 나중에 집에서 저도 이렇게 쉬고 있다가 누가 영상을 보내줘서 아 이렇게까지 했었구나 해서 네. 정말 불에 기름에 기름이 반복되는 그 현장에서도 그 아무래도 그 호주전부터 이미 꼬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강철 감독님 약간 좀 뭐 사람 타버려서 예민할 수가 거의 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계속 그 우리 심기를 건드렸던 현지 기자들 일본 현지 기자들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저도 이 마지막 멘트에서는 왜 그 앞에서는 정말 좀 마음이 아플 정도로 다 내 탓이고 다 나만 욕해다 이렇게 하다 왜 마지막에 갑자기 발끈을 하셨는지 저희 지금 자막에 나옵니다만 질문이 뭐였냐면 투수 몇몇을 혹사시켰다는 논란이 있고 다른 팀에서 선수를 늦게 투입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한국 시리즈 때 투수 몇 명 쓰는지를 좀 알아보시고 할 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고 그냥 떠났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질문을 다시 보자면 투수 네. 몇 명 호사시켰다는 논란이 있었고 다른 팀에서 선수들 늦게 투입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를 또 질문을 또 뜯어보자면은 몇몇 혹사 논란은 뭐 원태 선수나 김원주 선수 이런 그렇죠. 예. 정찬호 선수 이런 선수들 한정이 있겠죠. 그리고 뭐 다른 팀에서 선수들 늦게 투입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뭐 비공식적으로 알려지지만 LG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로 알고 이거에 대한 대답을 바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감독님은 혹사라는 그 단어에 꽂혔죠. 그렇죠. 불쾌함을 네. 느낀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뭐 그냥 저희끼리도 추측이지만은 이강철 감독은 강철 매직으로 유명했었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또 예. 투수 출신이고 맞아요. 투수 기용에 있어서는 본인이 이렇게 정말 그 다재다능하고 이런 걸 본인도 자부심 있고 인정도 받으신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사라고 하니까 뭐 말 못할 사정도 있었겠죠. 뭐 이런 점에서 이 투수 못 쓰고 저 투수 못 쓰고 저희가 봤을 때도 투수 쓸 수 있는 투수가 몇 명 없었습니다. 정말 상태가 너무 연습 경기만 해도 아 이 선수 못 쓰겠다 이렇게 거르고 나면은 없었거든요. 몇 명 없고. 몇 명 없고 또 일본전도 나왔다면 뭐 받고 이러니까 뭐 누굴 쓰겠나요? 네. 그렇죠. 계산이 다 안 떨어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런 발언 어쨌든 더 이 야구 팬들의 마음을 뒤돌 수밖에 없었던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제 탓이다 이렇게 하셨을 때 혹사는 그 단어가 네. 많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댓글이 쭉 올라오고 있어요. 네. 대체적으로 뭐 우호적인 댓글은 아니고요. 네. 역시 뭐 많이 화가 담겨져 있는 네. 그런 댓글들인데 네, 저도 이 화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일단 기자로서 저는 이제 내일 또 당장 또 현장에 며칠부터 투입돼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예,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준혁 네. 선수가 일반 시민도 아니고 같은 선수 출신인데 그렇게 비난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또 댓글도 남겨주셨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건 당연히 있어요. 당연하죠. 예, 우리나라 예. 의견이 자유로운 나라이기도 하고 양준 선수 의견도 존중하고 뭐 김현수 선수도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 하지만은 말하는 곡과 그런 발언의 자체와 이런 표현한 방법은 솔직히 이런 지금 우리가 모두가 실망감 쌓였을 때 나오는게는 조금 적합하지 않지 않았나. 그렇죠. 네. 호날두님께서는 이강철 감독은 자기한테 전부 비판하라고 했으면서 왜 혹사 물으니 발끈함. 그것도 의견 주셨어요. 네. 또 다른 분은 김현수 잘못이 더 크죠. 8대 2로 뭐 이렇게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 양준혁 위원이 따끔하게 얘기한 거다라는 네. 또 의견도 주셨고 오늘 저 LG 출입 기자는 아닙니다.
LG 담당도 아니고요. 네. 저희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누구를 저희가 깔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맞아요. 늘 얘기하지만 까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든지 까죠. 네.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좀 화를 삭히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저도 네. 현장에는 저희가 제일 화가 났었습니다. 그럼요, 솔직히 예. 그래서 뭐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지만은 제가 친구들이나 주변에 같은 기자들이나 주고받은 카톡들 보면은 뭐 밝힐 수도 없어요. 그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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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도 막 열받아서 막 매회마다 막 뭐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또 이 모든 그 분노를 하고 한국에 또 와서 생각해봤더니 아 이거는 그냥 화나고 이런 단순히 이런 화제가 되는 거를 주목할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위기다. 이건 그렇습니다. 진짜 위기예요. 진짜 위기고 요새 MZ세대들 야구 봅니까? 야구 안 보거든요. 이게 뭐 네. 승패의 어떤 문제도 네. 있지만 이게 야구 전체 위기예요. 네. 솔직히 이제 어린 친구도 야구 잘 안 보고 뭐 예를 들어서 그 가까운 사회인 야구만 봐도 저희 남편 사회인 야구를 하는데 새로운 선수가 안 들어온답니다. 제 남편이 85년생인데 제일 막내래요. 어느 팀을 가도. 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WBC 이런 데서 좋은 성적 나왔으면 아 야구라는 게 정말 재밌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골대년 이런 거 봐도 여자분들 축구를 맞아요, 하려고 맞아요. 하고 월드컵 본 다음에 다들 조기 축구에 달려가고 근데 사회인은 고인물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20대가 야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20대에서도 사회인 야구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야구를 안 보려고 하는 그거 말고도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야구 너무 길고 이렇게 쇼츠나 이런 틱톡만 보던 그런 세대들이 야구를 이렇게 길게 보기에는 사로잡을 만한 그런 게 없는 것이고 예. 스타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제가 아까 댓글 보니까 네. 미모의 우리 김아진 기자님 남자친구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결혼하셨어요? 남친구는 없습니다. 남편은 있지만 지난해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짧게나마 아마 다른 데서도 많이 보셨던 내용들이 또 중첩되는 내용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내용이고 네. 다시 한번 언급하는 대목이긴 하지만 우리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짚고 넘어갈 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네. 두 번, 세 번 당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네. WBC 세 번 연속 지금 1라운드 탈락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세 번 연속 제가 1라운드에서 다 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 이거는 불운이다. 예예. 예. 두 번째는 아 이건 좀 심각하다. 그렇죠. 아 이거 이번에는 진짜 위기다. 예. 이게 현장에서 느껴지는 내용이 뭐냐면은 선수들이 마지막에 그냥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 선수들 구체적으로 내가 느꼈다 내가 실감했다 우리가 부족한 게 맞고 세계의 무대 많이 올라갔다 이런 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겉으로만 죄송하고 미안하고 본인 속으로는 억울해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정말 선수들이 제 미스터즈를 다 만나봤거든요. 다 자신들의 현실을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느낌이었어요. 그런 표정이에요. 네, 네. 그런 표정이었고 뭐 마지막에 원태인 선수도 너무 많이 나와서 못 던진 게 아니다. 이거 내가 못한 거다. 우리가 못한 거 막 벽을 너무 많이 느꼈다. 이정우 선수도 그런 공을 처음 봤다잖아. 그러니까요. 그런 공 처음 봤고 그나마 내가 컨택을 한 게 소득이라고 할 정도로 안타 뽑아낸 게 아니라 컨택한 게 소득이라고 할 정도 그렇게 할 정도로 선수들도 좀 뼈저리 느꼈고 이제 국대를 은퇴한다는 그 세대들도 이제 느낀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맞아요. 우리가 물러나서 이제 이 이후에 친구들 해줘야 되는데 그들도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게 현재로 많이 느껴졌습니다. 좀 댓글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야 프로 야구가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돼버리면 누가 이게 피해를 받는 거냐 이런 또 그렇죠. 글도 적어주셨고 네. 도대체 훈련 어떻게 하냐 구속 증가 훈련 안 시키냐 아니면 재구라도 되던가 이번에 이제 볼넷 때문에 많이 화가 네, 났잖아요. 네네네. 네. 네. 사사구가 엄청났기 때문에 엄청 차라리 뭐 얻어 맞으면 차라리 그걸로 낫겠는데 볼넷은 뭐 답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좀 보면 완전 얼굴에 확 쫄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이것도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호주 선수들 여름 전부터 와서 유소년 네. 클리닉도 하고 그랬고 특히 또 이번에 언론에서 많이 집중된 체코 선수들 네. 체코 선수들은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너무 행복하고 이 자리에 온 게 너무 행복하고 체코를 보러 온 팬들도 행복하고 다 너무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행복하게 야구를 한 적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기사들도 많이 쏟아져 나왔지만 뭐 우리가 뭐 회식도 못할 정도로 뭐 너무 경직돼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때도 그 우리 팬들 화를 또 돋구긴 했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욕을 먹지 않기 위한 야구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즐긴 야구 아니에요. 이 선수들이 모두 야구를 사랑해서 야구 시작한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내가 욕을 먹겠지 하는 그게 너무 눈에 보였어요. 곰 두 마리가 어깨에 다 있었어요. 곰 두 마리. 그렇죠. 우리는
모두 WBC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야구 축제인데 그 축제를 전혀 즐기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압박감이 커요. 저뿐만 아니고 아마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던 장면 하나가 체코 감독이 투수 교체하면서 나와서 90도로 선수에게 소방관 출신의 선수에게 폴더 인사했잖아요. 네. 나 그거 중계하다 울 뻔했다 진짜. 그 체코 감독을 제가 또 기사 쓰려다 못 썼는데 저 우는 거 아니고요. 못 썼는데 체코 감독은 경기 후에 언제나 인터뷰 할 때마다 체코 와주시라, 우리 체코 야구도 봐주시라, 와 오셔서 관광도 하시고 우리 야구도 보시라 이러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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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의 야구를 즐기면서 야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너무 그런 자세가 너무 부러웠어요. 아 우리도 지든 말든 그냥 아 이렇게 하고 야구이 너무 즐겁고 재밌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분명 1회 2회 때까지만 했었는데 그러니까, 네. 예, 예. 네. 그러니까 체코 감독의 역할을 하면서 마치 체코 관광 홍보대사인 그렇죠. 것처럼 네. 진짜 멋진 일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정신과 의사? 네, 그렇죠. 그죠. 네, 선수들도 너무 멋진 선수들이었고, 맞아요. 그 우리 한국전에 등판했던 선수는 체코 팀을 홍보하는 홍보 담당하던 그런 선수였고요. 그러니까 네, 예, 네. 김한지 기자님 올해도 담당 팀이 롯데인가요? 삼성도 담당해 주세요. 삼성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팀 말? 경상도 팀 주로? 원래는 제가 그 경상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바뀐 게 NC에서 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롯데, 키움, 삼성. 야, 이 동선이 만만찮은데? 아, 그렇죠. 근데 어쨌든 수도권도 좀 적당히 배분이 되면서 키움을 제가 맡게 됐죠. 예, 예. 좋아서 하는 선수들, 돈 쫓는 우리 프로 선수들. 짧게 아주 임팩트 있는 문구를 적어주셨습니다. 댓글. 아,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우리가 유명한 그런 선수들 인터뷰하면은 네. 확실히 그 선수들은 돈을 많이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아, 야구에 그럼요. 대한 열정이 있고 야구에 대한 자세가 다르고 인터뷰를 개인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합니다. 그 선수들 많이 받는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그 선수도 처음에 또 다 야구를 사랑해서 시작을 했고 그렇죠. 다 야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은 다 뭐 어디서 이렇게 야구를 보고 이렇게 좋아해서 하는 선수들인데 지금 우리는 전부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모두 다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늘 이런 얘기하죠. 초심이 내가 네. 어땠는지 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그 처음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메이저리그 그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만의 그럼요. 야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네, 네, 네. 예.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 잘하면 메이저리그 가는 거죠. 그럼요. 네. 예. 어쨌든 뭐 저희가 짧게나마 WBC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더 할 말도 많고. 네. 너무 짧은 순식간에. 시간도 제가 있어도 그 열흘간의 시간 네. 이렇게. 할 말도 많고 하지만. 다음 기회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WBC는 끝났지만 다른 경우를 통해서 또 WBC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네. 또 많은 얘기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유 아닙니다. 또 장기간 출장 네. 즐거운 출장이 별로 아니었을 텐데. 너무 즐겁지 않아 슬펐습니다. 네.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고 저희는 또 그 일본이랑 같은 비조 있는 경기를 다 봤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예. 거의 도쿄돔에서 살았던 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애쓰셨고 네. 중간중간 또 시간 될 때마다 저희 채널에 좀 나오셔서 아유 언제든지요. 글로 담을 수 없는 이야기 이야기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예, 네. 스포츠 경향의 김하진 기자 전 캐스터 임용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